네, 오늘의 경제 핫 이슈 키워드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키워드 경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겁니까?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반등 하루 만에 혹시 증시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가 일단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뉴욕은 이제 금요일 시간이었습니다. 예. 큰 폭으로 하락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네네. 오늘 어느 정도 좀 가고는 했는데 오늘 낙폭도 좀 상당합니다. 오늘 장 시작하고 좀 있다가 사이드카라고 하죠. 예. 선물 시장에서 마이너스 5% 아. 예, 급락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예. 코스닥 모두. 그래서 약 한 1분간 거래를 5분간 정지시키는 사이드카가 나왔고요. 예, 예. 그래서 조금은 좀 낙폭은 줄인 그런 상황이어서 네. 저거보다 한 5% 정도 조금은 이제 줄인 그런 모습이기는 한데 네네. 그래도 계속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예. 오늘의 수급 상태를 또 봐도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지금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예. 장 시작한 지 9시에 시작을 했으니까 한 2시간, 이제 3시간째인데 네, 5천억 넘게 또 개인들은 사들이고 있거든요. 예.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던지는 물량을 지금 개인들이 또 받쳐내고 있는 형국인데 네네. 계속해서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글쎄요. 이번 주도 지금 어떤 추이를 볼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도쿄올림픽 이제 7월 말 원래는 개최 예정이었는데 IOC에서도 그렇고 일본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뭐 연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속보에도 보시다시피 뭐 캐나다 같은 경우는 뭐 아예 도쿄올림픽 불참 선언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런 도쿄올림픽이 또 우리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던데. 우리보다는 일본 증시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예, 예. 일본 자체에서는 굉장히 역설적인 게 예. IOC에서 연기 쪽으로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오자 네. 오히려 상승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증시는 물론 소폭이기는 하지만 네. 불확실성 해소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느냐. 네,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문제이기는 한데 연기냐 취소냐. 네. 연기라면 1년 연기냐 아니면 6개월 연기냐 2년 연기냐. 이제 네. 디테일드란 뉴스들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보고 시장이 다시 한번 반응을 할 것 같은데 네, 네. 딱 오늘만 놓고 보면 오히려 이제 도쿄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라리 잘 됐다 뭐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미국이 지금 선물 시장이 상당히 빠지고 있거든요. 네. 아까 하한가도 찍고 지금 풀리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낙폭인데도 일본 증시가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것을 보면 네.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오늘은 일본 증시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주식시장 어때요? 사실 삼성전자가 네. 뭐 대표적인 IOC의 공식 후원사잖아요. 네. 올림픽이 취소가 되는 연기가 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죠. 이제 80곳주 후원사 중에서 아마 삼성전자가 유일한 한국 네. 기업이 되겠고요. 삼성전자는 저 올림픽에 맞춰서 이제 가전 사업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전과 5G를 결합한 이제 새로운 뭐 신제품이라든가 마케팅의 강력 추진을 좀 했습니다. 예. 가령 우리 텔레비에도 뭐 14K, 8K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 5G를 좀 접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 뭐 6개월 연기설, 1년 연기설 다양하게 나오게 될 텐데 네네. 삼성전자는 좀 그동안에 밀어붙이려고 했던 저런 마케팅 혹은 홍보 전략들에 이제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이들 재택근무를 했는데 아, 이제는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아져서 재택근무할 상황이 아니다. 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금 재택근무를 풀고 있습니다. 예, 대기업들 예. 보면 현대 기아차는 아예 재택근무를 중단했고요. 예. SK텔레콤도 자율적 출근이고 아마 이번 주 주중반으로 가면 웬만한 기업들 그동안 재택근무했던 것들이 다 풀 예정일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그만큼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겠죠. 방역이 중요하긴 하지만 네. 방역보다 더 뛰어넘는 경제 위기가 올 것 같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느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네. 지금 현재로서 가장 큰 문제는 미국입니다. 예. 미국에서 거의 7천만 명 이상이 외출 금지를 되고 있고 네네. 약국이라든가 뭐 생필품 파는 곳 외에는 아예 다 셧다운을 하고 있거든요. 예. 나가고 있으니까 미국 경제가 얼마나 흔들릴지 네. 또 미국인들은 우리랑 다르게 거의 저축액도 없고요. 예. 한 석 달 벌어놓고 이렇게 사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 다달이 렌트 내고 있어가지고 네네. 고용이 저렇게 한번 이제 고용 패닉이 오게 될 때는 어디까지 충격이 갈지 몰라요. 그래서 네네. 지금 미국의 선물 시장도 저렇게 폭락하고 있는 거여서 아마 지금 위기의식들이 이 재택근무를 역설적으로 푸는 이제 그만해라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반응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경제 위기 상황 도대체 어디까지 갈지 참 걱정이 됩니다.